스타트! 자, 여러분들과 함께 90년대 추억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야 좀 신나게 방송 많이 안 했지? 자, 직접 생으로 예 리믹스 믹싱 갑니다. 아마세예 1, 2, 3, GO 춤 추세요. 할머니랑 한판 했는데 아빠가 할머니 편 들어서 엄마는 외롭다고 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남은 집안이 다 제 차지예요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 개족들은 항상 명절에 싸울까요? 아,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 본부에서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방위 본부가 별로 하는 일이 물론 많이 있지만 예,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족이 멀어지고 있죠. 안녕.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 바이바이 내 눈에 봬요. 1126님 설에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충받기 싫어서 해외로 도망쳤다 지금 귀국했는데요. 아직도 친척들이 집에 안 갔습니다. 예. 대단한 분들이네요. 하지만 난 괜찮아. 친척이 안 가도 난 괜찮아. 어차피 집에 안 갈 거니까. 친척 여러분들 좀만 더 놀다 가세요. 괜찮습니다. 친척 여러분들, 친척 날 떠나지 마. 날 떠나지 마. 양영모 씨, 여자친구랑 안동 여행 왔어요. 안동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자친구 아닌 아내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과 결혼해서 오시, 아, 미안합니다. 재미로 그런 겁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여자친구분, 소리베리 죄송. 10분 먼저 오시려다가 정말 평생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차선, 속도, 그리고 뭐지? 내가 얘기해도 까먹었네. 차선, 속도, 안전벨트. 신호, 예. 신호 꼭, 아, 3가지 꼭 지켜주시는 거, 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